세마치 장단에 맞추어서. 세마치 장단에 맞춰서 진도아리랑을 같이 불러보셔요. 덩, 덩, 따구, 따구, 덩, 덩, 따구, 따구. 여기 소방사님 보셔요. 북장단으로는 그걸 이렇게 여기 책 붙이시면서. 맞춰서 해보시는 거예요. 진도알이랑 배운 사절까지를 저기 세마치 장단에 얹어서 같이 해보셔요. 만약에 세마치 장단이 중간에서 어렵다 싶으면 중무리 장단으로 주셔도 돼요. 궁궁궁궁궁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기 뭐야 진도아리랑은 중물이나 세마치 장단으로 다 맞으니까 그 두 가지 중에서 치시면 돼요. 자 청잡이 우리 아리아리라 예 시작 아리아리랑
중중머리하고 있으니까 중머리를 연습을 하신 다음에 노래에 맞춰서 또 장단을 같이 겸해서 쳐보시는 거예요. 자꾸 노래하고 곁들여서 장단을 쳐야 이 장단이 몸에 있고 또 이렇게 익히게 되지, 소리 따로 북따로 하면 절대로 안 늘어요.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소리를 배운 거를 너무 북으로 치시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이 많이 늘어요. 소리도 늘고 장단도 알게 되고. 자, 중머리부터 중머리 삼합사루실까지 해보시는 건데, 우선 중머리를 한 다섯 장단을 저거 같이 쳐보셔요. 일단 기본형만 치시는 거예요. 왜냐면 변주를 해봐야 소리하면서 변주까지 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일단 기본박이 아주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변주를 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박을 한 다섯 장단 정도를 저거 쳐보시는 거예요. 우리 현사님이 오셔서 제가 이제 저 일단 중머리는요, 하 감사님은 뭐 치세요? 궁궁궁궁 이렇게 치셔야 돼요. 다시요. 시작. 시작. 예, 우선 그냥 그 선생님 보셔요. 시작. 장단을 쭉 치시면서 저 물레 타령을 저기 중무리를 일단 중무리까지만 해보셔요. 송광사님이 그 북으로 정확하게 원박 쳐주시면 돼요. 시작. 물레야 물레야
됐어요. 이제 중중머리. 저기 중중머리는 중머리를 빨리 치면서 아 그냥 뒤집지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하궁까 궁까 따궁 중중머리를 몰래야 윙윙 돌아라 시작. 몰래야 윙윙 돌아라 머리 윙윙 돌아라 어제도 어디 갔소 어서 원실 어서제 갔소 진양조,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 휘머리, 언머리, 어쩌머리까지 일곱 장단을 일곱 개 그 장단에 여러 유입 저기 말 변주까지 해서 쫙 다 넣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하나만 딱 갖고 다니시면 뭐 이렇게 따로 챙길 필요가 없으시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요.